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고 눈은 감으십시오. 몸과 마음의 모든 긴장을 한꺼번에 툭 하고 놓아버리십시오. 편안해지십시오. 올해는 조금 덜 더워서 그래도 제 지낼 때마다 조금 작년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아무리 편안하고 꼿꼿한 사람도 몸이 안 좋으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자비로운 사람도 몸이 아프면 얼굴이 찌푸리지고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이유는 욕심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욕심이 뭐냐? 내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바라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괴로운 것은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괴로운 것은 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하는 사람은 번뇌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할 뿐이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번뇌다. 그 번뇌는 이 경우의 번뇌는 뭐냐? 쓸데없는 생각이다. 쓸데없는 생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걸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밭고랑 세는 그게 이제 번뇌예요. 그 밭고랑 세고 그 시간에 이제 풀을 뽑아야 되는데 밭고랑을 안 세우고 농 이제 풀을 안 뽑고 밭고랑 세는 그게 이제 번뇌다 이 말이죠. 의식을 확장해 가면 여러분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뭐 구원이 인기인데 자기 스스로 아 죽음이 없는 거로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로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스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아니 강도가 없구나, 나쁜 놈이 없구나 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걸 아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나를 괴롭히려고 죽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좋은 점하고 나쁜 점 말하자면 제가 볼 땐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죽으면 끝나쁩니다.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는 것은 이 삶 속에 해결을 못하는 것처럼 죽음조차 해결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는다고 하는 그거는 이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는 순간에 괴롭게 죽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날까요? 괴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마음이 깰 때 마음이에요. 괴로운 마음을 해결 못하고 일단 자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해결하고 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잊어버리지, 내가 용서해버리지, 내가 놓아버리지, 무작정 저 사람도 살고 싶을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새로 그 보는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새도록 지키지도 살지도 못하고 일단 자고 보자고 잠이 든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미운 사람하고 또 지루한 하루 동안 이 아름다운 하루 동안 또 싸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작 상대는 내 속에 없어요. 정작 그 상대는 저 밖에 도망가 버리는데 내 마음속에는 상대하고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것은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은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 돈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뭐가 어쩌면 좋을 텐데,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괴로운 사람이에요. 좀만 더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그런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에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아 저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이거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구하고 그거 이거 한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 행복 되네. 하고자 하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구멍을 찾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어, 저로 가면 이게 있고 일로 가면 이 길이 있고 저기 가면 저 길이 있네. 어디 가더라도 길은 있구나. 그런 사람하고 막막한 사람하고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건 따르는 게 아니고 되는 일을 대제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욕심이 아니고 뻔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욕심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힘들어도 후다닥 청소해보고 나면 편안한 사람이고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계속 해야 될 낀데 하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 그건 욕심이에요. 새가들이 낀다 하는 건 욕심이에요. 새아들이 낀다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새 뿌려야 돼. 그 욕심 있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 태어나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뭔가 바라는 사람이에요. 태어나 만난 모든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는 욕을 바라고, 자식한테는 욕을 바라고, 시부모한테는 욕을 바라고, 친정엄마한테는 욕을 바라고, 친구한테는 욕을 바라고, 구고 있는 사람. 구고 있는 사람은 욕심이에요. 근데 거꾸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있죠. 자식한테는 욕을 해주고, 남편한테는 욕을 해주고, 시부모한테는 욕을 해주고, 친정엄마한테는 욕을 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욕심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고마운 걸 모릅니다. 뻔뻔해. 고마운 걸 몰라. 저 사람이 뭘 해줘도 모르고, 이 사람이 뭘 해줘도 모르고, 저 사람이 해줘도 모르고, 전부 다 그거는 기본인 줄 알아요. 그거는 기본. 그 다음에 옵션이 더 붙어야 되니까. 그까지는 됐고, 쭉도록 노력해가지고 상대방이 해줬는데,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성의를 더 표시해봐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위에서 쳐받치고 밑에 쳐받치고 그 돈 벌어오는데 그거밖에 못하냐고 더 달려보라고. 당신 눈 똑바로 뜨고 잘해보라고 오라는 청진도 빨리 되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니냐고. 그 집에 누가 탱탱하면서 그 짓 하고 있다고. 그게 특징이에요.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상대방의 고마움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음덕을 알 리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따스한 태양의 빛의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이 공기의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물의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이 지구 생태계의 고마움을 알겠습니까? 인간이 이 생태계를 이렇게 망쳐놔도 그래도 지구는 우리한테 먹을 걸 끊임없이 제공해 주잖아요. 고마운 것만 보는 사람, 그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좀 더 위주 그래요 하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 이런, 어떤 뭐, 꼬맹이가, 어린아이가 쓴 동시가 이건 시래요. 시라고 뭘 썼대요. 뭘 썼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어머니는 참 좋다. 왜?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니까. 그 다음에 참, 강아지는 참 좋다. 왜? 나하고 놀아주니까. 냉장고는 참 좋다. 먹을 걸 많이 보관해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꼬맹이가 그런 시를 했다 그래요. 이 꼬맹이가 이제 뭘 모르는 사람이냐? 엄두를 모르는 사람이죠. 아버지 덕분에 그 강아지도 있고, 엄마도 집에서 자기 잘 돌봐주고, 그 냉장고에 물고 도박 찾는데, 그걸 모르는 거요. 꼬치에 갔다가 밤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얘는 뭘 바라느냐? 아버지가 해주는 거는 기본이고, 아침에 나갈 때 바쁘지만 자기하고 알아서 놀아주고, 저녁에 회사 앞에 앞뒤를 치우고 빨리 와가지고 나하고 놀아주고, 얘는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한테 해주는 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냉장고도 고마운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사는 이 남자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아버지, 공기고 햇빛이고 지구고 또 잘해줘도 모르는 엄마고 잘해줘도 모르는 친구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고, 또 경찰이고, 검찰이고, 이 모든 게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어린애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그 어린애하고. 그 어린애가 냉장고조차 고맙게 생각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낮에 만나가지고, 아이고, 니 이쁘다. 볼 한번 만져주고, 아이고, 쓰다마주면 저 가오죠. 나와 비는 거예요. 태어나 처음 본 남자인데 자기한테 사랑을 표현했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도 못 보고 하고 저녁에 못 보고 일요일날 하면 얼굴 보는데 저 인간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우리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이 항상 우리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남들이 고마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알고 건강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냉장고, 얼마나 많은 강아지, 얼마나 많은 엄마, 이게 꽉 차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만 생각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왜 이렇게 없냐. 자비로운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죠. 자애로운 아버지가 없고 그냥 일요일날 한번 얼굴 비우는 그 아버지만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동안 일요일날 얼굴 한번 보이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나는 몰라요 말 정도가 아니고 당신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말하면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나한테 잘해주려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려고 존재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깊이 생각해봐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깊이 생각해본다면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많고 깊이 생각해보면은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도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고맙고 형제가 있어서 고맙고 힘든 가운데도 친구가 있어서 고맙고 동료가 있어서 고맙고 내가 힘들어도 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은은한 사람이 있어서 고맙고 내가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고 고마운 일이 사실 너무 많은 거죠. 그 고마운 거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알고 그게 부처입니다. 그게 부처지. 부처가 혼자 산에 가서 싹 뭐 수학 문제 깨달아가지고 난 이거 안 돼. 뭐. 그거는 모르지. 이게 부처 아닙니다. 그 부처님에게 모든 문제를 보면 모든 문제를 다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의 문제점은 그 사람이 길을 못 찾았을 뿐이지 길은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라면 그거 풀면 되는데 안 풀기 때문에 안 푸는 이유는 뭐냐? 상대방이 먼저 풀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답답한 사람이 응급하게, 목마른 사람이 응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풀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풀기를 40년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40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서로 기억도 안 나는 상황 속에서 그때 가가지고 화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죠. 지금 당장 나부터 해야 될 일이죠. 그건 누구라 하더라도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친구건 부부건 자식이건 부모건 누구라 하더라도 나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왜 부처님은 니부터 해라는 게 부처님 주장이에요. 그게 자등명이에요. 그건 법등명. 니부터 하되 지혜대로 해라. 지혜롭게 해라 이 말이죠. 바르게 해라.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해라 이 말이죠. 화해한다고 갔다가 괜히 더 아픈 골치 아프니까 니부터 하고 가가지고 니 이야기 먼저 해라. 내가 참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을 원망하는 만큼 당신도 나를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내가 정당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을 내가 못했다. 두 사람 관계하면 그런 거 있죠. 내가 더 잘했다.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상대방도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잘했고 저 사람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은 풀면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안 풀어서 나는 풀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안 풀어서 그렇다.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나는 풀 마음인데 저 사람이 안 풀어서 그렇다. 그거 또 상대도 똑같은 소리 하는데 그게 같은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저 사람이 풀든 안 풀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잡는 법정이 내가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지금까지 내가 이런 말에 그 사람이 계속 안 된다 했는데 화해하러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거는 끝나는 거지. 또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걸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내가 미안하다. 무조건 내가 미안하다. 나의 진심은 풀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마음 하면 맞는 거예요. 이유가 이랬든 간에 내 진심은 내 진심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지 메꿔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다. 풀고자 하는 내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이것만 진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 푸는 과정에 어떤 상처가 있을 것인가, 그거는 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확인되고 나면은 그거는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건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아, 이건 이런 문제냐, 저런 문제냐. 그러니까 풀 거냐, 말 거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원칙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만큼 풀어가거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어렵다. 이것도 바른 방법이 점점점 풀어가는 방식이죠. 그러면 풀어지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 문제가 어떻게 소화 문제처럼 산속에서 부처님 혼자 몰래 깨달은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길에 있는데 기회가 없어 못 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여러분 삶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 뒤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건강 조심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오로지 내가 해야 될 문제예요. 오로지 내가 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면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통, 그거 빼풀고 난 다음에 나의 건강이 문제예요.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조금 망가지는데 내가 건강이 문제예요.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팔자준 사람이죠. 나의 건강을 조금 하면 그게 건강의 문제입니다 하고 느끼는 사람은 그것도 팔자 좋은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팔자 좋다는 말은 관계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면 잘 사는 사람이다. 거기서 더 잘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 문제 없고 내가 감기 걸리고 조금 문제, 이게 큰 문제라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 그 생각이 들면 그 정도면 행복한 사람이지. 거기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냐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시간에 여행 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행 가려고 수없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행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갈수록 갔다 오면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갔다 오면 후유증이 있죠.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갈수록 집에 오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거는 지금 내 자리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 그게 행복한 겁니다. 더 행복한 거는 내 스스로 남을 미워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스님, 나는 애초부터 미워하는 의지가 없는데 가면 행복한 사람이면 행복하지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봐요. 내가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도끼 눈독을 내가 본 적 없는가 생각해봐요. 정말 나한테 그런 의지가 없었다, 미워할 의지가 없었다면 그거 안 떠야 되죠. 미워할 의지가 없었다면 물어봐야죠. 왜 그랬냐고. 미워할 의지가 없다면 자식이건 남편이건 왜 그랬냐고 물어봐야 돼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해야지. 이래 되겠냐고 지적하면 되겠냐고. 선생도 아닌데. 선생하고 해당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걸 문의 문제를 이렇게 풀었냐 하면 안 되잖아요. 대등한 관계인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건 별거 아니지만, 집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건 크지 않습니까? 가족이 한마디 하는 건 나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아요. 근데 됐다 대놓고, 대놓고 왜 이랬냐고 화음만 지르서 될 일은 아니죠. 공격할 의지가 없다면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냐고. 먼저 이해를, 가족은 먼저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가족이죠.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만한 이유도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다. 이래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이혼해야 되죠. 그 정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혼해야 돼요.
그러면 난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또 난 어떤 사람인가? 선택해놓고 일을 잘못 푼 사람이에요. 아니, 나이 24살, 30살에 결혼하는데 그때 완성된 인격체가 있습니까? 그때 정신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덜 성숙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절반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데, 또 선택을 했다면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사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책임지고 노력하고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꺾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소리가 옳은 소리지 잔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옳은 소리지 잔소리가 되면은 나의 버릇이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나의 말하는 버릇이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아이고, 최선을 다했네요. 그 정도면 잘한 거네요. 그런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는 하고 싫고 그런 결과가 있어도 보여주기 싫은 거죠. 또 보라는 듯이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나를 무시했지만 나 이리 했잖아. 이렇게 그 사람한테 보라는 듯이 복수하고 싶은 거지 내가 잘했다고 봐라, 칭찬해달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근데 내가 이 정도면 잘했네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조금 더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일은 하나 둘 풀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당신은 우리 울타리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 그로부터 나의 고통은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 남은 건강 문제. 부처님 말씀은 생로병사. 생로병사, 이 사대고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로병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해결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게 해결하는 거 맞습니까? 병, 결국은 해결 못합니다. 결국 병 걸리 죽습니다, 사람은. 심장이 멈추건 내가 멈추건 죽습니다. 태어나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요? 부처님은 뒤틀은 거예요. 생로병사 어떻게 얘기했느냐? 생로병사를 내 나름 내 방식으로 이렇게 싹 극복하면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확실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나는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나는 벗어났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부처님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른가? 부처님한테 코가 다 오면은, 부처님한테 병이 오면 부처님은 병을 강가한 손님처럼 맞이하고, 여러분은 겁을 내는 그 차이입니다. 어깨 왔구나. 여러분 몸 관리 잘못하고 위에 병이 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 진짜 무슨 벌레 맞는 듯이 기분 나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뭘 바꾸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규칙을 바꾸자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몸을 잘못 관리 잘못해도 위는 튼튼해야 된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세상에 없잖아요. 그 원칙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이 왔다.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인이 있었겠지. 퍼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죽는 거. 여러분 죽는 거 벌리시는 생각을 한다면 부처님은 퍼뜨린 거예요. 태어나기 때문에 죽겠지. 늙는 거 그거 도리 있어요. 늙는 거. 생명병사는 여러분 해결된,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늘에 올라가, 휴거해가 올라가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뭐, 무슨 뭐 천사하고 같이 어디 오른편에 앉아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병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무리하게 먹고 무리하게 행동해도 이거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면 이 병이 옵니다. 어떤 경우냐? 잘못 타고난 몸이에요. 어떻게 잘못 타고나느냐? 엄마, 아버지 DNA가 그렇거든요. 위가 약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지혜롭다면 몇 번 경험해보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밥을 적게 먹고, 다른 사람보다는 밥을 자기 전에 일찍 먹고, 그 다음에 꼭꼭 씹고, 꼭꼭 씹고, 천천히 먹고, 자기 전에 일찍 먹고, 소량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타고난 사람이 함부로 먹는 것보다 위는 항상 건강합니다. 그게 병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로 병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팍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듯이 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태어나서 나와 아닌 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만든 관계란 말이고 내가 푸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내가 푸는데 내가 먼저 풀고 올바른 방법으로 풀자. 그러면 나에게 우선 공격하겠다고 하는, 미워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항상 사람들하고 화해하려고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게 선언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하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선언을 본인이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잘못하면 본인이 금방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그랬구나. 내 버릇이 잘못됐구나. 그게 또 지나가면 내가 그 길을 진지하게 한 번 정도 나는 이러려고 사실은 내 버릇을 생각해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 미안해가 보통 미안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은 스스로 바꾸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구나.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진지함 속에서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거를 과소평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이 풀리면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러지 일이 풀리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산에 가서 혼자서 6년 동안 쇠빠리 고생을 우리는 한 번에 아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부처님처럼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다 깨달아 놓으시고 활용하면 됩니다. 생로병사는 받아들인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오는 내용들은 내가 먼저 풀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은 은혜들을 좀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저 사람 덕분에 이래서 하는구나. 그걸 먼저 생각하면 공격하는 마음도 좀 사라질 것이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 생각은 없으셔도 돼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것만 없으셔도 돼요. 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이 공기, 무슨 뭐 햇볕, 이게 고마움, 이런 것까지 더 느낀다고 한다면은 내 존재를 위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그걸 안다면 나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자연한테 해준 거 있습니까? 저 햇빛한테 해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만화방창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행복하게 나를 맞이하고 있구나. 그걸 안다고 한다면은, 이야, 이 세상이 정말 고마운 일이 너무 많구나. 부모가 꼭 자식을 낳아가지고, 모든 부모가 다 잘 키운 건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잘 컸잖아요, 그 속에서. 그것도 꿈을 이룬 사람도 그 시대에 많았는데 이렇게 잘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꿈을 이룬 사람 영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유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 이렇게 살아남았고, 오늘 아이도 고마워하는 그 냉장고 집에 가면 있잖아요. 뭐냐면 맛있는 거 즐기고. 그거 적당히 골라 먹으라는 건데, 적당히 먹으라는, 없는 거, 남 몰래 감춰놨다 지금 먹는 시대는 지났고,
있는 거 이제 골라 쪼만 먹는 시대로 변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해 죽겠죠?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공격하고자 하는 성향을 놓아버리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올바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좋을까? 그게 법정명이거든. 그거는 이제 모르면 정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경우인데 내가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정 모르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이건 여러 여러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뭐 선생님 해본 게 아니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는 기지. 여러 방식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본 효과 없어서 다시 오면 돼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 번은 어디 걸리겠나? 뭐 그러다 보면 서로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나하고 하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가르쳐줄 때 여러분한테 뭐 그냥 내 말로 안 가르쳐주고 부처님이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더 효과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러면 더 효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화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군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낸 게 발심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낸 겁니다. 그걸 발심이라고 그러지 뭐 이제 머리 깎고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가 봐야겠다 이거 발심 아닙니다. 그거 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하고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그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우란분절 요 시기에 아까 말한 수많은 아버지들이 여러분 오른쪽에 저를 붙어가지고 계십니다. 저분들 엄덕으로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거예요. 저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덕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거를 또 확장해가지고 저분들이 살아계실 때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후회가 되는데 내 옆에 살아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곤란하겠구나. 그들의 엄덕을 내가 알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참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관계를 풀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시는 그런 발심하는 화끈한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